흙바닥에 노는 아이, 깨끗한 키즈 카페에서 노는 아이, 여러분은 어떤 아이가 면역력이 강하고 병에 안 걸린다고 생각합니까? 이 질문에 19세기 의학계의 위대한 과학자죠. 파스테르와 베르나르가 서로 상반된 답을 내놓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답에 공감이 가는지 구독, 좋아요 누르셨다면 그 이야기 같이 들어보시죠. 먹는 것이 곧 나를 만든다. 안녕하세요. 리틀 약사입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요, 집 밖에 나가서 이 모래사장이나 흙바닥에서 막 놀았습니다. 흙공을 만들어서요, 이 모래에 막 묻혀가지고 하루 이틀 정도 묵어놓기도 하고, 땅 따먹기, 구슬치기, 야, 그러면서 늘 손과 옷에는 지저분한 것들 당연히 묻히고 살았죠. 지금보다는 세균에 훨씬 많이 노출되고 뭐 위생 개념도 훨씬 없었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보다 뭐 수두나 이질, 결핵 같은 이 전염성 질환 더 취약했었죠. 하지만 천식이나 뭐 아토피, 알러지 같은 뭐 비염 이런 거 제 주변 친구들에게서는 거의 보기 드문 병이었고요. 오늘날과 같이 다양한 뭐 자가면역 질환들 있죠. 이런 거 역시 흔하게 볼 수 있는 질병들 아니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어쩌면 질병과 치료에 대한 관점이 완전히 다른 이 두 과학자에게서 답을 들을 수 있겠네요. 파스테르 모르는 분 거의 없겠죠? 혹시 이 우유 때문에 기억하시나요? 화학자이면서 미생물학자인 파스테르, 외부 세균이 몸에 들어오면 병에 걸린다라는 이 세균설의 창시자입니다. 미생물이 없으면 질병도 없다. 건강한 몸이란 뭐 질병을 일으키는 세균이 없는 상태. 이런 것을 주장했던 학자죠.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질병의 원인이 되는 세균을 찾아내고 이 독성이 약화된 세균을 배양해서 백신까지 만들어낸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당시 심각한 전염병이었죠. 뭐 콜레라, 탄저병, 광견병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의 백신 개발에 성공을 했고요. 파스테르 뒤를 이은 여러 과학자들은 세균을 죽이는 항생제 개발에 성공하게 됩니다. 덕분에 항생제 개발 전에 손도 못 써보고 죽은 질병을 우리는 간단하게 치료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당대 최고의 스타학자이자 인류 역사상 중요한 학자였던 이 파스테르, 이로 인해 돈도 일단 많이 벌었고요. 훈장도 많이 받고 명예도 쌓았죠. 이 시대에 파스테르와 학문적 교류를 충분히 나누고 또 최고의 과학자 중에 한 명이었던 이 베르나르가 있었는데요. 그는 이 질병에 대한 생각, 이 파스테르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베르나르는 세균, 병균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몸의 내부 환경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질병을 유발하게 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즉, 우리 몸속의 영양과 면역이 균형을 이루는 한 세균이 몸에 들어와도 세균은 질병을 일으키지 않고 병세에도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 이런 주장을 하게 되는 거죠. 놀이터에서 뛰어놀고 흙공을 만지고 온갖 세균을 묻혀도 만약 내 몸의 상태가 괜찮고 환경에 문제가 없다면 특별히 질병을 꼭 일으키지 않는다, 이런 논리겠죠. 더 나아가 이런 세균에 대한 노출은요, 오히려 내 몸의 면역세포를 훈련시켜주거나 면역세포가 과민반응하지 않도록 이 관용을 일으켜 아토피, 알러지, 자가면역 질환을 예방한다라는 겁니다. 파스테르만큼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 베르나르는 이러한 내부환경설을 주장했고 뭐 췌장의 기능이나 글라이코겐 발견, 혈관 시스템 등 중요한 또 업적을 이뤘습니다. 지금에는 이 베르나르의 주장 역시 많이 공감이 되고 이를 받아들이는 전문가 역시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역사에서는요, 사실 파스테르를 주로 기억하게 되죠. 파스테르의 세균설 이론 위에 세워진 여러 가지 백신, 항생제 같은 의학산업의 발전은요, 엄청난 돈이 되어서 부를 안겨주었고 현대의학이 굉장히 발전된 것도 사실이니까요. 반면 이 베르나르의 내부 환경설은요, 스트레스 관리를 해라, 뭐 수면을 잘 관리해야 된다, 운동, 영양 섭취 등과 같은 애매한 개념으로 정리되면서요, 이해하기도 어렵고 돈도 되지도 않았기 때문에 덜 주목받았던 거죠. 그냥 잘 먹고 잘 쉬라, 잘 자라, 이런 느낌이었으니까요. 위생가설이라는 이론 들어보셨나요? 위생가설은 1989년 영국에서 이 데이비드 스트라찬 박사에 의해서 최초로 제시되는데요. 주변 환경이 위생적이고 청결할수록 신체가 세균이나 바이러스, 기생충 등 면역 반응을 유발시키는 항원에 노출이 안 되기 때문에 면역을 오히려 키워나갈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게 된다, 이런 주장입니다. 베르나르의 주장처럼 내부 환경이 잘 갖춰져 있을 때 적절한 세균 노출, 질병을 유발하지 않고 유익한 부분도 있다라는 거죠. 군대도 훈련을 해야 강해지는 것처럼요, 면역 세포도 훈련을 해야 한다라는 건데, 아이들이 뭐 이렇게 흙장난도 하고 적당히 때도 좀 타야 이 건강하다, 이런 또 할머님들의 말씀, 또 건강하게 자라기 위해서는 온실 속의 화초가 아니라 들판에 있는 잡초처럼 키워라, 이런 교훈들이
어쩌면 과학적 근거가 있는 현명한 지혜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뭐 그렇다고 해서 이 위생가설을 과도하게 믿고요. 아이들 일부러 막 청결하지 못한 환경에 노출하거나 일부러 막 질환에 걸리게 하거나 이런 거는 절대 안 된다는 거. 그리고 질병은요. 환경오염, 식사, 유전적 소인 등 여러 가지 원인의 상호작용의 결과이기 때문에 더럽게 키우고 지저분하게 키우는 게 면역을 무조건 올린다. 이것도 또 맞지는 않을 겁니다. 자, 여러분은 흙바닥에서 노는 아이, 깨끗한 키즈카페에서 노는 아이, 어떤 아이의 면역력이 강하고 병에 안 걸릴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혹시 여러분의 아이들은 어떻게 키우셨나요? 만약 아이가 생긴다면 어떻게 키우실 건가요? 여러분의 생각 댓글에 공유해 주시고 이야기 나눠보시는 걸로 하시죠.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요.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못 고치는 병은 없습니다. 못 고치는 습관만 있을 뿐입니다. 상담 원하시면 네이버 블로그도 방문해 주시고요. 인스타그램도 있으니까 많이 놀러와 주십시오. 지금까지 리틀렉스였습니다. 구독을 원하신다면 이쪽, 더 많은 영상들을 보고 싶다면 이쪽.